줘. 우리 둘만의 힘을 이어 아무도 모르게 당신의 품에서 나는 오늘 밤 잠들 거야. 주문에 반한다는 말 나는 믿지 않았죠. 어깨를 스치기 전에 오늘 밤 비밀이야. 내 사랑을 만났다는 거 비밀이야. 너를 놓지 않겠다는 거 오늘 밤 비밀이야. 우리 둘의 뜨거운 이 밤 너와 나만의 비밀이야. 이거 하나만 약속해줘. 우리 둘만의 비밀이야. 아무도 모르게 당신의 품에서 나는 오늘 밤 잠들 거야. 이 사랑 잊지 않게 이 느낌 잊지 않을게. 다시는 내 화요일에 시간 함께하는 활기창 라이브송. 오늘 가수 설아수의 쉿 라이브로 문을 활짝 열어봤습니다. 네, 활기찬 라이브 속에서는요 라이브가 가능한 가수분들 모셔서 즐거운 시간 보내볼 텐데요. 실시간 문자와 라이브 채팅에도 참여 가능합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인공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가수 설아수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트롯계 인간비타민 가수 설아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블링블링 하수 씨 너무나 네.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자 그러면 먼저 오늘의 주인공 을 여러분께 정식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가수 설아수입니다. 1998년 4월 1일 수원 출생, 본명 국민서. 누구보다 끼 많고 흥 많은 학창시절을 보내던 그녀는 고등학생 시절 전국 노래자랑에 참여해 장려상을 수상한 이후 가수의 꿈을 꾸게 됩니다. 이후 1년 반 동안 전문적인 가수 수업을 받은 뒤 2017년 주거니 박거니라는 곡으로 데뷔하게 되는데요. 이때 그녀의 나이 19, 스물도 안 된 나이에 트로트 가수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풋풋함과 상큼함, 통통 튀는 매력과 사교성, 무엇보다 이 세상에 없을 것 같은 저세상 텐션으로 주목을 받으며 활동을 이어가던 그녀. 한편으로는 동아방송대 방송연예과에서 K-POP을 전공하며 아이돌 못지 않은 댄스와 무대 장악력까지 겸비하게 되는데요. 최근에는 풍기반, 소리반의 매혹적인 안무까지 곁들인 이라는 곡을 발표하고 활동 중인 그녀가 왔습니다. 오늘 생활력 활기찬 라이브 송의 주인공, 어느새 데뷔 8년 차 트로트 인간 비타민 가수 설하수! 네,
오, 하수 씨. 네. 영상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 영상이 굉장히 제가 지금까지 많이 했네요, 뭔가를. 굉장히 네. 다양한 모습이 나왔어요. 네, 네, 되게 알차서 네. 되게 뿌듯합니다. 그 학창 시절 사진 초반에 나왔는데 네. 아니, 똑같아요. 아, 똑같아요? 네. 네. 그럴 리가 없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아, 똑같은 걸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아니, 앞서 일단 네. 그 첫 번째 라이브 이야기를 먼저 하고 싶은데 네. 쉿! 이라는 곡이에요. 네, 맞아요. 네, 이 곡 좀 소개해 주세요. 이 곡이 작년 9월 14일 날에 발매가 되었는데요. 네. 제가 처음 도전해보는 장르예요. 댄스 트로트라는 장르인데 네. 이 곡이 조금 섹시함을 좀 강조시켜야 된다라고 하셨어요. 네. 그 작곡 선생님께서 하수야 너가 지금처럼 했던 것과는 좀 다르게 해야 된다. 성숙하고 좀 섹시하게 보여줘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공기 반 소리 반을 7, 80% 넣어라! 라고 하셔가지고 네. 아,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엄정화 선배님의 그 초대라는 곡을 조금 공부를 해봐라. 네.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두 번째 녹음날에 이제 보여드렸어요. 네. 근데 비도 추적추적 내리고 굉장히 운치가 있었는데 그때 딱 녹음을 아주 완벽하게 잘 끝내고 네, 지금은 이제 뭐 공기 반 소리 반이 아니라 그냥 공기만 엄청 내고 있습니다. 아니, 오늘도 이제 비가 많이 내리고 있잖아요. 네네. 오늘 첫 번째 라이브 그 쉿은 좀 어떠셨어요? 만족하십니까? 아, 약간 그 처음 들어갔을 때 그 고음에서 딱 스타트가 멋지게 돼줘야했는데 네. 아, 그거에 약간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아~ 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공기를 좀 많이 뺐다는 점. 네. 네, 그건 좀 괜찮았어요. 네. 듣기에는 저희 너무나 100점짜리였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아니, 우리 하수 씨랑 이야기를 나눠보다 보니까 약간 관능적인 느낌보다는 통통 튀는 비타민 같은 이런 에너지가 떠오르는데요. 네. 아, 요거 곡 소화하시기가 좀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섹시함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네. 제가 지금까지 통통 발랄 튀는 그런 컨셉이었기 때문에 맞아요, 좀 맞아요. 어렵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이제 처음에 그때 지금 나오고 있어요. 트롯 챔피언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네. 발매를 하는 동시에 보여드렸는데 네. 저는 나름대로 섹시하게 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생글생글 웃고 있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너무 아쉬워가지고 네. 이번에는 좀 제대로 섹시하게 해보자 해서 네. 정색을 하고 했더니 굉장히 화가 많이 난 상태의 저의 모습을 보고 오히려 아~ 네, 너무 화가 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네. 이제 노력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좀 네. 표정을 네. 어떻게 좀 짓는 게 낫던가요? 좀 섹시한 표정. 아직 못 찾았어요. 조금 개슴 치르게 하게 네.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한번 또 카메라에 한번 보여주시면 안 됩니까? 비밀이야. 이게 최선입니다. 귀여워. 아, 귀여워. 이게 최선이에요. 아, 귀여워요. 귀여워요. 아, 네, 역시 비타민. 네, 우리 설하수 씨. 네. 아니, 그런데 우리 하수 씨가 네. 가수 데뷔하고 활동하면서 네. 동시에 대학교까지 이렇게 병행하면서 공부를 한 거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 K-POP을 전공했더라고요. 네, 동아방송예술대학교 방송연예과에서 네. 이제 K-POP 전공을 했었는데 그때는 2017년도였어가지고 트로트가 그렇게 흥행하지 않았었어요. 네. 그래서 유일하게 그 대학교에서 트로트를 시험 때 불렀던 그런. 네. 그렇군요. 네, 그랬던 일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니, 그러면 그 이제. 데뷔가 네. 그러면 지금 아까 듣기에는 8년 차라고 했는데 네네. 그 대학생 때부터 이렇게 활동을 한 거면 그러면 처음에는 그 몇 살 때 그러면 했던 거예요, 데뷔? 19살 때 네. 이제 끝에쯤에 데뷔를 했었는데 네. 그때는 이제 통통 튀고 굉장히 막 그런 모습으로 많이 보여주다가 그때는 네. 비음이 되게 많았어요. 네네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콧소리가 장난이 아니다 라고 했는데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네. 학생 때 비음이 네. 19살 때 아, 똑같잖아요. 맞아요. 아, 똑같아요? 똑같아요. 네. 아, 다행이다. 네. 조금씩 조금씩 고치다 보니까 괜찮아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그랬는데 네. 지금은 이제 노래 실력이 좀 많이 늘었다 라고 이제 해주셔가지고 그러면 그 19살 때 그럼 어떤 노래로 데뷔를 한 거예요? 19살 때 네. 주거니 받거니라는 노래로 데뷔를 했어요. 아, 네. 주거니 받거니. 네. 오늘 혹시 그 주거니 받거니 라이브로 혹시 들려주십니까? 아, 이따가 끝에 준비를 했지요. 오, 네. 그 데뷔 곡 주거니 받거니도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네. 아, 이제 또 8년 차 가수라는 거 어떻게 또 실감하세요? 사실 지금은 이제 나이가 먹었다고 생각을 하니까 조금 착잡한 그런 마음이 있어요. 뭔가 네. 내가 해놓은 게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드는데 아까 전에 처음에
많이 보여주셨잖아요. 또 그런 걸 보면은 또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까지 내가 좀 많은 걸 또 해왔었구나 하고 주변 분들의 그 반응을 보면은 노래 실력을 좀 많이 늘었다. 이런 말씀에서는 아 그래도 헛살지 않았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요. 물론이죠. 아 그리고 또 K-POP 전공 하신 김에 우리 또 생활력에 나와서 보여줄 무대가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아 제가 요번에 MZ세대 분들이 좀 유행하는 네. 그런 댄스 챌린지가 있는데 마라탕으로 아세요 혹시? 마라탕. 많이 봤어요. 저 영상 많이 봤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저 영상에다가 네. 고민 중독이라는 또 밴드 분들이 하시는 그 챌린지가 또 있어요. 네. 그거를 또 엮어가지고 같이 준비를 했는데 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혹시 요거. 지금 나오고 있는 게 그 네. 고민 중독인가요? 지금 고민 중독, 네 맞아요. 저 안무를 지금 잘 보셔야 돼요. 네. 지금 빨리 외워야겠네요. 네. 왜냐면 이따 다시 오빠가 해주셔야 되거든요. 민수님께서 아, 제가 저 춤을요? 네, 민수님께서 또 해주셔야 돼요. 제가 저거 어떻게 할까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수 씨가 좀 이렇게 알려주시면 네, 제가 그럼 한번 배워보고 같이 하는 걸로 무대를 네. 한번 가볼까요? 아, 지금 바로?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아, 이게 MZ세대 분들이 요즘 많이 하는 챌린지거든요. 그러게요. 향으로. 이거 보기만 저는... 했지 이거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요. 어, 그래도 보시긴 하셨네요. 많이 보긴 했는데 네. 요쪽 앞쪽으로 하수 씨를 네네. 센터로 모셔보도록 네. 할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총을 겨녀주시고요. 네. 아, 총을 쏴요? 네, 총을 쏴야 돼요. 이제 오른발부터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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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루, 후루 두 번, 후루, 후루. 탕, 탕, 후루루루루 할 때 네 번을 쳐주시면 됩니다. 후루루루루. 네. 네. 그리고 네. 이걸 반복해 주시면 돼요. 네. 후루 후루. 그다음에 단짠 단짠 습 하 이런 습? 식으로 해서 반복을 네. 해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이어서 네. 고민 중독은 네. 이제 쏟아지는 마음을 멈출 수가 없을까? 그냥 저를 잘 따라해 주시면 되세요. 네. 네. 지금 배우기는 좀 그러니까. 아니, 네. 희수 씨는 또 그 짧은 시간에 막 네. 얼추 잘 따라하는 것 같은데 네, 네. 저는 좀 약간 좀 삐걱삐걱 되는 느낌인데. 아, 그런 게 또 매력이지.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가볼까요? 네, 네, 가봅시다요. 음악 주시죠. 선배, 마라탕 사주세요. 그래, 가자. 선배, 혹시 탕후루도 같이? 뭐? 탕후루도? 그럼 제가 선배 마음을 탕! 하수 씨 덕분에 저희가 좀 네. 끝나고 좀 이렇게 네. 잘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약간 끝까지. 젊어진 기분이 드는데요? 네. 네. 저도 같이 하니까 어려진 것 같아요. 하수 씨는 젊었으면 어디까지 젊어지시죠? 응애응애! MZ세대까지 네. 아, 젊어진 우와, 기분이 들고 좋네요. 그 이제 마라탕 후루 맞나요? 네, 마라탕 후루 고민 중독 이 네. 챌린지를 하수 씨와 함께 해봤는데 자, 이제 그 저희가 하는 동안 문자 응원 문자가 많이 들어와서 오, 좀 오. 소개 좀 해드릴까 해요. 네, 네. 우리 송민수 짱님께서 네. 설아수 가수님 너무 예쁘세요. 노래도 너무 잘 부르시고 안무도 잘 추십니다. 항상 아. 응원합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같은 마음입니다. 저도. 네. 내 사랑 체리님은 삼행시를 보내주셨습니다. 오. 설아수 삼행시 운 한번 띄워주시죠. 하수 씨. 설. 설레게 하는. 하. 하이텐션 설아수 가수님. 수. 수줍은 듯하지만 노래도 잘하시고 춤도 잘 추시는 예쁜 가수님. 설아수. 와 살이 엄청 빠졌네요. 예뻐요. 아니 살이 좀 빠지셨나봐요. 아 살을 이제 뺐다가 네. 다시 조금 요요가 와서 쪘는데 전보다는 조금 빠져가지고 아~ 그런 효과가 야, 있습니다. 예리하셔. 예리하셔. 네. 이어서 정재환님께서 지금 여러분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 요정 천사. 하수 하수 설하수 씨를 보고 계십니다. 설하수 씨 개인기 짱구 흉내를 정말 잘해요. 짱구 흉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라고 남겨주셨거든요. 네네네. 어떻게 기억을 또 해주셔가지고. 지금 뭐 뒤에 저희가 개인기 시간이 있긴 하지만 네. 좀 앞서서 이야기 나온 김에 짧게 좀 짱구 흉내 좀 내주시면 안 됩니까? 아 네네. 예쁜 누나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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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짧게 짧게 느낌 나는데요? 네, 그래요? 짱구 네. 같았어요? 짱구 같았어요. 네. 아, 제가 이따가 짱구를 마라탕으로를 예, 부른다는 그런 버전으로 네. 한번 준비했습니다. 네. 자, 여러분 채널 고정입니다. 네, 이따가 짱구 버전으로 마라탕 후루 네, 우리 하수 씨가 준비했다고 하니까 기대해 주시고 이야기 계속해서 좀 나눠볼게요. 하수 씨가 이제 얼마 전에 또 스카웃제이가 있었다고 해요. 스카웃제이 다른 회사에서 아, 그것이 아니고 네. 제가 저희 이제 스케줄 따로 없을 때는 부모님 매장에서 생활용품을 하시는데 아. 거기서 일을 하고 있어요. 아, 네. 네, 지금 나오고 있는 오. 내가 이제 저희 부모님 매장인데 네. 네, 일을 하는데 어떤 그 당구손님께서 계속 눈이 마주치면서 생글생글 웃으시면서 인사를 잘 해주시는 거예요. 네. 그러더니 갑자기 저한테 물건 어딨냐고 찾으세요. 그래서 아 이쪽으로 한 번만 잠깐 와달라 하셔가지고 갔는데 네. 저 혹시 제가 여기 앞 옆에 소고기집 오픈을 했는데 아~ 네, 직원을 지금 구하고 있는데 혹시 아~ 네, 스카우트 제일 하고 싶다. 야 식당 직원으로 사장님께서 오셔가지고 네. 그래서 아 제가 너무 말씀 감사한데 아, 제가 여기서 배신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라고 했더니 왜 배신하기가 곤란하세요 이렇게 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아 저희 부모님 매장이어가지고 그래서 아 그러시구나 하면서 네. 얼굴 시뻘게 지셔가지고 무안하신 상태로 그러면 한번 먹으러 와라 그래가지고 네 가겠습니다 하고 네. 그렇게 끝냈죠. 하수 씨가 고깃집에서 아르바이트하면 혹 이게 직원으로 일을 하면 네. 매출이 장난일 것 같아요. 아 제가 먹을 것 같아요. 아, 그래. 아이 손님분들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싹싹하시고 이 또 관련된 일화가 하나 더 있다고요. 아 에피소드 하나 더 있었는데 제가 카운터 보기 전에 네. 손님께서 오셔가지고 리모컨을 찾으시는 거예요. 네. 만능 리모컨이 필요한데 어디 있냐 하셔가지고 아 손님 여기 여기 있습니다.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네. 하나는 하얀 색깔 하나는 검은 색깔. 근데 검은색을 사고 싶으셨는데 네. 가격은 하얀색이 마음에 든 거죠. 그래서 아 그러면 손님 가성비로는 하얀색이 나을 것 같습니다. 라고 했더니 아 그래도 검은색을 사고 싶으시대요. 네. 아 그럼 손님 하얀색을 사가셔서 오래 쓰시다 보면 검은게 되실 거예요. 라고 했더니 아 또 이제 설득이 된 거예요. 설득이 됐다고요? 설득이 되셨어요. 아, 판매가 판매하신 거예요? 판매 됐어요. 어머나. 그래가지고 그렇게 사가셨습니다. 천사의 신이시네요. 그러게요, 그러게요. 만족해서 사가셨다는 게 좀 신기하긴 한데 재미있는 에피소드까지 네. 오, 참 별일이 다 네, 일어납니다. 네. 우리 하수 씨가 아까 그 좀 몇 분 전에 예고를 했던 네. 그 이제 개인기 시간이 왔습니다. 아, 네. 네네. 네. 아니 요즘에 그 개인기 능력자로도 활동을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사실 제가 개인기 네. 하면은 크리스티나 이거 딱 하나 있었는데 그걸로가 아~ 지금 몇 년 동안 쭉 하고 있었잖아요. 그쵸 그쵸 그쵸. 네. 그랬는데 이제 손태진 씨의 트로트 라디오라고 있어요. 아, 저 네. 요즘에 잘 보고 있어요 하수 씨. 네 거기서 이제 고정 게스트로 네.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든 살아남아야겠다. 그럼 개인기라도 준비해가자 해서 네. 여러 가지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크리스티나 우리 남편 꼭 나를 좋아해요. 이 크리스티나 기본. 그렇죠 네. 많이 들었었죠. 그쵸 그 다음에 네. 이제 쏠 수 있어! 김혜수 씨. 김혜수 씨. 날 속고 가라. 안성기 씨. 안성기 선배님. 빠빠라 빠빠. 나 박희진이야. 네.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이야? 손영! 왜 그래, 쌩! 네, 저팔계. 이제 짱구 제가 아까 준비했다 그랬잖아요. 마라탕으로 네. 짱구. 지금 나오는군요. 자. 그럼 제가 선배 맘에 땅땅 흐르흐르 땅땅땅 흐르르르 땅땅 흐르흐르 내 몸이 던짠던짠 짱구예요. 마지막 마무리가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짧은 기간 안에 지금 뭐 몇 개를 한 거죠? 오, 지금 한 6개 7개 나왔어요. 6개 7개를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는 개인기 부자라고 칭해도 되겠네요. 그냥 막 갖다 붙였습니다. 희수 씨가 진짜 끼가 재능이 많네요. 그러게요. 그런데 네. 이렇게 성대모사도 잘하시는데 또 이어서 폴댄스까지 잘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 반칙 아닙니까? 잘한다는 건 안 했고요. 아, 그래요? 그냥 폴댄스를 잠깐 배웠다. 배웠다. 배웠다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하수 씨예요? 예, 네, 저예요. 저러고 매달리다가 떨어져요. 네, 지금 하고 있는데 네. 공에서 제 몸무게를 버티질 못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힘들다면서요. 너무 힘들어요. 네. 이게 몸에 멍도 들고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아 이거는 아무래도 살 빼고 나서 해야겠다.
했는데 이제 요요가 와버렸네요. 그래서 아직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나중에 또 이렇게 연습 많이 하셔가지고 저는 영상도 많이 올려주세요. 팬분들이 좋아하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맞아요. 자, 이제 하수 씨의 마지막 질문인데요. 가수로서 지금 현재 설하수 씨의 인생곡이 있다면 네. 어떤 곡을 좀 꼽아보시겠습니까? 인생곡이 있다면 저의 데뷔곡인 주거니 받거니 이 곡은 또 저의 아픈 손가락이기도 하고 굉장히 소중한 그런 곡이기도 하면서도 여기 안에 인생이 담긴 곡이 굉장히 다 있어요. 희노애락이. 네. 그래서 저의 인생곡은 주거니 받거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바로 무대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까지 활기찬 라이브 송 설하수 씨와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정정아 씨와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네, 자 그러면 설하수 씨의 인생곡이죠. 주거니 받거니 들으면서 이 시간은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사랑한 걸요 만났다고